지금 트롯 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적적한 오후 시간을 좀 더 재미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볼륨을 살짝 올리면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안전하게 탑승하셨나요? The Trot Train No. 103.5 departing for 초름날려역, 초름날려역 right now. 그렇다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자,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에 아주 귀한 손님이 탑승해 주셨습니다. 자, 윤수연이 참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 이 30년 넘도록 트로트 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조 흥부자답게 이 트롯 열차 탑승하자마자 라이브 마이크부터 지금 들어주신 아주 멋쟁이, 역시 저에겐 최고다 당신, 오늘의 귀한 손님 가수 김혜연 씨. 자, 어떤 노래로 이 트롯 열차 달궈주실 건가요? 오늘 윤시현 씨의 천태만상이 최고입니다. 오늘 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최고다 당신으로 가겠습니다. 뿌뿌. 역시 선곡 센스도 아주 최고십니다. 다들 흥의 시동 걸어주시고요. 자, 김혜연 씨의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최고다 당신. 뿌뿌.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세요. 계세요. 와!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당신이 최고랍니다. 남자는 남자는요 너무 합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나요. 준비되셨어요?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여자는요 너무나도 바보랍니다. 바보, 바보, 조심, 바보.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윤수연이 최고랍니다. 저한테만 산 최고랍니다. 최고다 당신. 감사합니다. 아우, 야, 어머나. 아유, 예, 김혜연 씨. 네. 믿고 듣는 라이브 최고다 당신을 아주 후끈하게 분위기를 달궈 주셨어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그나저나 갈 길이 먼데. 예예. 수연 씨가 이렇게 초반부터 예
너무 기를 많이 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걱정이 됐어요. 노래하면서. 아예 편안하게 지금 함께 해주세요. 그냥 워낙에. 저를 예. 그냥 그 편한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냥 앉아서 쉬면서 해도 괜찮아요. 아, 전혀 저는 예, 에너지 선배님과 함께하는 이 그렇죠. 분위기가 전혀 기운이 딸리지 그렇죠. 않습니다. 고가되지 않는 윤수연의 에너지 인정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윤수연의 천태만상 첫 출연해 주셨는데 네.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손가락 하트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천태만상 애청자 여러분. 오늘 김현이가 드디어 오늘 천태만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함께해요. 나 왜 이렇게 오늘 이쁘쳐가는 거죠? 손심 안 나니까 그런가 봐요. 아, 그러면 워낙에 또 선배님이 진짜 김경희님께서도 또 많은 네. 분들께서도 지금 실시간. 좋아해주고 계세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또 김영숙님께서 와 귀한손님 김혜연씨 반갑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또 천미자님께서 혜연씨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기다리는 분 많이 계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오자마자 라이브 아주 신나요. 아유, 해주셨고 백세웅님께서 언니 애기 재우다가 저도 잠 깰 뻔했네요. 잠이 확 깼어요. 오. 또 이영민님께서 최고다 당신 김혜연님 반가워요. 그리고 김길수님께서는 보라 안 봤으면 CD 튼 줄 알겠어요. 역시 최고 혜원님 최고입니다. 아, CD 감사합니다. 튼 것처럼.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이 가수한테는 사실 그렇게 또 목이 잘 풀리는 시간 아 조금 이른 시간이잖아요. 오후 아, 시간. 그런가요? 아, 또 이렇게 워밍업을 또 이렇게 아,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쯤 네네. 되면은. 근데 너무 이렇게 멋지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축하부터 드릴게요. 무슨 축하요? 3월 28일. 어머. 생일이셨죠? 어머 지났는데? 생일을 기억하시고. 어머 수연씨. 어머 좀 내 스타일. 이야 스타워즈로 갑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이야 성대하게. 어 감사합니다. 생일 진심으로 오. 축하드려요. 예. 사실 제 생일 네. 올해는 너무 행복하게 수연 씨랑 또 네. 함께 보냈잖아요. 예, 또 이렇게 미리 하는 생빠. 맞아, 맞습니다. 진짜 저 SNS 통해서 또 이렇게 좋아요도 누르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이렇게 뵀는데 네. 어떻게 조금 또 보내셨어요? 가족들과도 아무래도 올해는 네. 의도치 않게요. 네. 거의 생일 파티 겸 모임을 한 네 번 정도 하고 왜냐면 의도적이지 않게 방송을 네. 하면서 이렇게 또 선후배님들이 함께 또 케이크도 함께 해주셨고 또 수연 씨하고는 뭐 방송이 있어서 그 전날에 또 이렇게 함께 저녁을 같이 먹었고 네. 또 그 가요 무대 노래 끝나자마자 집에 오니까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또 준비한 케이크를 쓸 시간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생일이 아니었나. 아니 뭐 워낙에 발도 넓으시고 또 후배들 또 선배님 분들도 다 이렇게 잘 챙기는 진짜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사방에서 축하 메시지 선물 맞아요. 엄청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제가 이제 또 해야 되는 그 숙제잖아요. 그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맞아요. 제게 축하해줬던 우리 선후배님 뭐 이렇게 동생들 예. 제가 그대로 더 다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이렇게 그럼요. 뭐 기프티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것도 저도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또 다 기억해서. 우리 수연 씨가 매년 이렇게 잊지 않고 챙기셔가지고 언니가 수연 씨 생일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 작년에 그리고 뭐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월드스타 연예대상에서 대중가요 부문 최우수상 또 네. 제14회 가요작가의 날 최고 가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원래 상복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와 어릴 때부터 사실 상복은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받았던 트로피나 상패는 친정집 어머니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시분에도 이거는 집에 놔두고 가라.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제 저희 집에 모아뒀던 뭐 지금 트로피나 상패들이 네. 거의 한 가득이죠, 뭐. 그 이렇게 딱 이 트로피를 보시면 좀 항상 좀 마음이 좀 찡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냥 오랜 세월. 저의 제가 지금 이제 32년 차 가수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발자취죠. 제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 좋은 노래로 함께 해야겠구나. 숙제죠, 뭐 어깨가 무거운. 제 나이만큼 활동하시네. 와, 진짜 이 32년의 세월 동안 굳건히 트로트의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야, 이 그러면 곡수도 좀 궁금해요. 그동안 활동하는 동안 발표한 곡수 몇 곡인지 좀 파악해 보셨어요?
저 몇 곡인지 세려보진 않았는데 네. 앨범상으로는 사실 1년에 한 장씩 나왔으니까 30장 와. 이상이고 아, 예. 그 안에 뭐 제가 매들리며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이 많았으니까 꽤 많은 앨범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디지털부터 해서 그렇죠. 무슨 뭐 그리고 프로젝트. 그때 당시는 지금 싱글 앨범이 아니라 한 곡 그 앨범 안에 네. 열 몇 곡씩 담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려진 노래도 있고 뭐 덜 사랑받았던 노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겠죠. 가장 그럼 좀 기억에 남는 무대도 좀 궁금해요. 아 네. 제가 기억에 남는 무대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셨잖아요. 뭐 저랑 또 상상도 할 수 없게 더 많은 세월과 또 더 많은 경험들 이게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무대가 있으실까요? 방송이었는데 방송 제가 방송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했어요. 아~ 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는 이제 저희 남편과 저만 등장한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꽃다발을 갖고 나와서 같이 제 노래 중에서 마지막은 나와 함께라는 노래를 같이 함께 불렀던 좀 감동이다. 그때는 막내가 어려서 막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막 무대에서 춤을 췄던 네. 제게 너무 기억에 남고 큰 선물 같은 무대였죠. 네. 아니 또 육민이님께서 네. 김혜연님 예전 단양 행사장에서 네. 무대 보고 박수 엄청 쳤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분이시구나. 민희 씨 반갑습니다. 나 정말 이거나 진짜 아셔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정말로. 저는 다 교감합니다. 네, 느낌으로 다 알죠. 아니 정말 히트곡이 뭐 한번 읊어볼게요 제가. 자 일단 천태만상에서도 네. 참 자주 뛰어드린 서울대전 대구 부산이 있고요.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100만 장 이상 판매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천태만상에서 라이브로 들려드렸거든요. 뱀이다 뭐 참아주세요 노래도 뛰어드렸고 또 이게 강 큰 남자 예쁜요 유리구도 최고다 당신 왜 또 최신곡의 강남제비까지 그렇죠. 그리고 뭐 수두룩 빽빽입니다. 가장 많이 요청받는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그중에 사람들한테 좀 그때그때마저 좀 다를라요. 뭐 뱀이다가 한참 사랑받을 때는 그랬는데 네. 꾸준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는 지금까지도 예쁜요라는 노래 많이 신청곡 들어오고요. 네.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최고다 당신 유리구두 그다음에 조금 어린 친구들은 아직도 뱀이다. 그 저희 또래는 서울 대전 대구생 찍고 그러니까 각기 층마다 이렇게 다른 노래를 선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첫 회 왔을 때 서울대전 대구 부산을 이렇게 음원으로 이제 틀었는데 그 뒷부분은 또 이 북쪽으로 가더구만요. 그렇죠. 개성 해주 청진 평양 찍고 그래서 진짜 정말 곡들 히트곡들이 많다. 하나 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히트곡 하나 갖기도. 네네. 근데 그 수많은 곡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천태만상 가족분들께서도 그 히트곡들 지금 듣고 싶어서 볼륨 한껏 올리고 대기 중이시거든요. 네. 어떤 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시려나 엄청 기대 중이신데 네. 자 이번에는요. 네. 어떤 곡으로 좀 분위기를 달궈주실까요? 사실 길다면 길지만 아주 수현 씨와의 데이트가 짧잖아요. 제 그렇죠. 기준은 짧습니다. 그래서 예. 짧은 시간에 제 노래를 다 들려주기 쉽지 않으니까 예. 오늘 이 열차에 메들리로 예. 엑기스만 모아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어머. 토요일 밤에 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7곡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우와 그럼 메들리로 달려가 네. 와 진짜 가겠습니다. 역시 히트곡이 많으시니까 메들리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메들리 토요일 밤에 뱀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달려봅시다. 야 정영경님. 예예. 김춘영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래방 가고 싶군. 노래방 가고 싶으세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좋아요. 지금 약간 조금 이게 정신이 멍하시고 졸리신 분들은 깜짝 놀라서 지금 어깨가 들썩 올라갔어요. 좀 저희 예. 너무 시끄럽지 않나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별 말씀요. 지금 이 시간은요 네. 정말 자극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확 자극이 됩니다. 절대 조심하면 됩니다. 저도 아주 파이팅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저는 선배님 사실 이제 선배님 처음 뵀을 때 좀 네. 많이 긴장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요? 데뷔하고 또 뵀을 때 워낙에 정말 높은 선배님이시니까 긴장했었는데 또 이렇게 선배님 이렇게 같이 뵈니까 또 항상 좀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고 감사드리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 수현 씨는 네. 어느 선배님한테도 다 사랑받는 그런 후배잖아요. 늘 처신을 너무 잘하죠.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라 항상 때 되면 모두 보내주고 참 이쁜 후배입니다. 제가 많이 두 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참 후배분들 그러니까 진짜 뭐 후배분들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같이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좀 같이 하고 싶은 후배 좀 유독
눈에 들어오는 후배, 뭐 뒤에 태보고 싶은 후배 있을까요? 글쎄요, 많은 후배들이 있는데 그 우리 흥부자 있잖아요. 사실 수현 씨도 되게 흥부자잖아요. 저도 흥부자인데 무대에서 제가 이 친구 무대를 보고 나서 네. 와 얘는 신들렸네 할 정도로 아 정말 저희 후배들한테 이게 제가 맞아요. 정말 큰 눈 뜨고 본 그 박서진 씨라고 있습니다. 장구의 신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 친구가 그 내려와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무대만 올라가면 180도 달라지는데 제가 그 무대를 보고 와 후배지만 맞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친구랑 기회 된다면 네. 콘서트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연 무대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근데 이 들으시는 네. 분께서 조수영님께서 김혜연, 윤수연 씨 두 분? 듀엣곡 앨범 발매 추천한다고. 어, 저 영광이죠. 어, 저도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어, 진짜 기회 되면 꼭 후배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무대 다 뒤집어 놓자고 그냥. 찢어. 찢어. 무대가 무너지도록 네. 파이팅 넘치게. 그리고 지금 6753님께서 네.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고 저희 사무실 지금 난리 났어요. 이렇게 갑자기 사무실이 관광버스 사장님까지 들썩들썩 하시다가 하트를 뿅뿅뿅뿅 보내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트로트 열풍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받는 그런 네. 트로트 장르가 됐는데 그렇죠. 사실 또 김혜연 씨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장르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좀 어떤 시기였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 트로트는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가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때는 정말 소외받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외받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잠깐 내 안에 잠재적으로 좀 잠재우고 있었던 거지 그 제 안에 있던 그런 결들은 그냥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30년 동안 걸어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단 한 번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일이 정말 많으셨잖아요. 매일매일 그리고 뭐 소외받았 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기도 선배님께서는 언제나 활동을 파이팅 넘치게 하고 계셨잖아요. 사실 솔직히면서 네. 최근에 한 2년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수분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셨지만 그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은정님께서 네. 김혜연의 마지막은 나와 함께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들으면 짠하거든요. 이 노래에 대해서도 조금 그럼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리마인드 웨딩을 네. 하면서 들려드렸던 얘기입니다. 저희 남편에게 제가 편지처럼 썼던 그런 내용의 가사고요. 따뜻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직접 작사에 참여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러모로 마음을 담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이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이 윤 차장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이텐션을 자랑하는 김혜연 씨의 매력 속으로 거침없이 풍덩 뛰어들 분들은 이 속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자 모두 앉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트롯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 트로트 퀸, 행사의 여왕, 다둥이 슈퍼맘. 그리고 이 후배들한테는 정말 마음 따뜻한 선배님이세요. 이 김혜연 씨,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혜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라이브를 보시면 뭐 방송이라든지 음원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를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 정말 이 기운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기운이 좋으신. 저는 정말 라이브를 좋아합니다. 네. 예. 근데 다들 좀 라이브를 피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현장감과 라이브를 해야지만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그쵸, 그쵸. 교감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또 라이브를 기피하고 뭔가 좀 그 음원 뭐 이런 거랑 약간 비교될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정말 라이브를 보셔야지 진짜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 그 진짜 이 이은정님께서도 노래가 따뜻해요. 눈물도 나고요. 아하. 박한성님께서 너무 뭉클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또 김미선님께서도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와 마지막 나와 함께 MP3 담겨져 있대요. 감사합니다. 이거 찐팬이시거든요. 네. 또 이 3358님께서
아내로서 반성하게 되는 노래네요. 남편에게 좀 더 잘해야겠어요. 라고 아, 네. 이 교훈을 주는 또 그런 노래. 커피 쿠폰 한 장 335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안승수님께서 혜원님, 수현님 두 분 혹시 이종사촌 자매지간 아닌가요? 라고 흥자매 최고다라고 아, 보내셨습니다. 아, 감사해요. 영광이죠. 우리 오늘부터 1일. 아 1일? 이종사촌 1일. 1일. 이은정님께서 김혜연님 몸매도 그대로예요. 와. 몸매 관리 방법 있나요? 그리고 체력도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진심 이건 진심. 아 근데요 진짜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 나이가 이제 좀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먹는 거 식이요법도 좀 잘해야 되고 하나에 먹더라도 제대로 깐깐하게 좋은 거. 와 진짜 뭐 꼭 추천하세요. 뭐 먹으면 좋다. 계란이요. 달걀을 먹으면 아, 좋은가요? 저는 야채하고 계란을 항상 달걀을 싸두고 다니면서 도시락을 꼭 챙겨 먹습니다. 우와. 꼭 밥을 먹더라도 미리 야채하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편이에요. 오, 좋은 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야 역시 그래서 그렇게 다져진 그 여신의 모습 3324님께서 네. 93년도 군임원 공연했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신. 아 감사합니다. 93년이면 저 어렸습니다. 20살 20대 초반이었죠. 아, 그때랑 지금이랑 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 나이 꽤 되셨네요. 윤정민님께서 같은 인천 여자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김현씨 오래 살자. 와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천 제가 예. 그 자랑을 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다른 방송에서. 진짜요? 네. 인천 좋죠. 그럼요, 그럼요. 예, 저기 PD님도 그쪽 그 부평 쪽이라고. 아, 그쪽이십니까? 예. 또 지금부터 제가요.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 노래 제목으로 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재빠르게 이 PD님 작가님 분들께서 막 재빠르게 노래를 찾아서 띄워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이 트로트 가수가 될지 전혀 몰랐던 시절에 네네. 내가 즐겨 들었던 노래 가수가 될지 모르고 이제 그때 그냥 무작정 들었던 혜은이 선배님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노래 정말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거 촉촉한 노래잖아요. 그쵸? 제 목소리가 약간 혜은이 선배님의 목소리에 반을 닮았대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끈적끈적 뭔가 이게 진짜 모르는 것 같이 이 노래 정말 몰라서 이 몇 살 때 모르고 몇 살 때 부른 건가 이거 10대 후반서부터 제가 이 노래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가수 데뷔했을 때는 혜은이 선배님이랑 너무 친해져서 지금은 밤 12시 넘어도 둘이 통화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우와, 정말로요? 네, 제가 열팬이었는데 지금은 선후배로서 언니 동생으로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됐죠. 우와, 부럽네요. 저도. 그러면은 그 시절에 그 10대 후반 그 시절에 다른 친구들은 주로 어떤 노래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DJ와 DOC의 뭐 그 노래도 있었고. 예. 룰라의 그 날개 잃은 천사라는 노래도 있었고 박미경 씨 뭐 이부의 경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 추억도 또 선태지 아이들. 네. 난 알아요. 유치원 때 쓱 들었던 노래인데. 네네. 그렇군요. 아 이거 많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네, 너무 이후로. 좋아하는 노래고 지금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또 이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좀 더 들을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 노랫말이 참 너무 좋구나 뭐 이런 노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노래 가사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네. 여자의 인생이라는 게 참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달려오면서 물론 고생도 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뭐 아팠던 일도 있었지만 네. 그 류기영 씨의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 시간 이제 내 아이 엄마가 됐는데 내가 비로소 엄마가 되니까 아 진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고 제가 이제까지 철없이 속삭였던 거 그리고 또 늘 엄마밖에 모르는 뭐 딸이지만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류경 씨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그 구절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류계영의 인생 지금 깔리고 있거든요. 사실 요 가사 약간 꽃길 비슷한 느낌도 나고 해서 저도 맞습니다.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꽃길도 너무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요 류계영의 인생 그럼 좀 듣겠습니다. 전 또 요거 궁금해요. 삶에 좀 지쳐서 봄을 만끽하고 만끽하지를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께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노래. 요즘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봄을 만끽할 그런 여력이 없어, 여유가 없어 하신 분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쨌든 봄은 옵니다. 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좀 복도 드리고 기운도 드리고 흥도 드릴 수 있는 제 노래 중에서 정말 이 노래 제 노래 사심을 버리고 강남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아주 따끈따끈한 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첫 가사가 뭐 날아온다 복을 안고 날아온다 복을 안고 날아왔습니다. 좋다. 봄에 예 여러분 지금 복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고 복을 받아 가셔야 되는 빨리 거예요. 빨리 받아가십시오. 자 신곡이니까요. 그럼요 여러분 좀 더 쭉 이어서 제대로 감상해 보자고요. 지금 이 강남집이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환호해주고 계십니다. 박승광님께서 복을 이쪽에도 좀 부탁해요. 제비야 커버. 박철홍님께서 복 주세요. 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좋다 강남집이. 저는 물찬 제비할게요. 이야 복 드리겠습니다. 이은정님께서 노래 녹음하면서 들을게요. 지금 이 생생한 걸 또 담고 싶으셔가지고. 네네네. 또 이은주님께서는 복이 제게로 날아오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해요 회원님. 저희 은주님 감사합니다. 야 또 이오공님께서 와우 좋아 좋아요 강남 제비 복을 물고 오신 제비는 회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천태만상 와주셔서 오늘 기분 킹왕짱. 이이오공님께서 김혜원 씨가 요거 선물 한번 날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기김치 10kg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 와 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니까 포기김치 10kg 복이 갔어요 여러분. 아 근데 또 궁금해요. 네. 후배 가수들 노래 중에서 좀 이거 내 스타일 김혜연 스타일로 불러보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이 노래는 조금 발표된 지가 좀 됐고요. 예. 그 장윤정 씨의 네. 애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좋죠. 저 이 노래 나와서 이 노래가 크게 알려지고 사랑받기 전부터 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한번 불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또 맞다. 케이모 같이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네 맞아요. 그 화 어쩌고 하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밤에 진짜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라이브로 옆에서 들었는데 이 애가 이런저런 애가 아니야 제대로 된 애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댄스 버전으로 바꾸시고 싶은 건가 아니면 요 약간 더 약간 조금 더 슬픈 스타일로? 더 저는 이 노래의 감성을 살려서 절절하게 부르고 싶습니다. 차원이 이렇게 얘기 드려요. 그때 직접 들었을 때 와 느낌이 확 달랐죠? 예, 꼭 내주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 노래 꼭 장윤정의 애 같아 그럼 이어 듣겠습니다. 색소폰 소리가 또 가슴을 적십니다. 젖어든다요.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또 이영민님께서 저도 애가 타네요.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나요? 그러죠. 아니 지금 김혜연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빨리 가서 애가 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또 요즘 자존감 떨어진다는 또 40, 50대 분들의 사연이 사실 종종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꼭 좀 난 이 노래 추천해주고 싶다. 제가 딱 그 중심에 선 중년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옛날보다 체력적으로 컨디션도 좀 딸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또 위축되는 느낌도 있고 내 얼굴 우연히 거울을 보면 주름도 많이 생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가뜩이나 좀 힘들고 이럴 때 우리 중년 여러분들께 조금 자존감도 살려주고 또 기운도 드릴 수 있는 후반전이란 인생은 모름지기 인생 후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좀 있으면 이제 후반전 갑니다. 네. 근데 후반전에서 사실 이 득점률이 높아야 어찌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과는 후반전에 나옵니다. 맞아요. 골도 후반에. 그렇죠. 라스트 스파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장전이고 필요 없어. 아유, 후반전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네. 자, 요 노래 그럼 후반전 감상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아, 일단 이 노래는 가사 말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냥 노래만 부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얘기라 생각하고 네. 자 라이브 마이크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또 네. 다시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흥나시면 벌떡 일어나십시오. 자 천태만상 가족 여러분 특히 또 요즘 기운 없는 우리 4, 5, 60대, 70대 여러분 또 80대, 90대 네 다 여러분 볼륨 올리고 들어주십시오. 자 김혜연 씨의 무대입니다. 후반전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내 노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아주 그냥 가슴 깊이 느끼면서 들어주세요. 잘나간다 잘나지 마라 인생 끝난 것 아닌데 복도 중년 복도 중년은 인생은 후반전이야 넘어진 김에 시작한다 이제는 일어날 때다 중년이면 청률도 없나 마음은 청춘인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인생 후반전 인생은 후반전 자 저리로 가시고 후반전 인생은 후반전 아니겠습니까 간다 피웃지 마라 인생 끝난 것 아닌데 술도 익은 술 잠도 묵은 잠 인생도 후반전이야 엎어진 김에 시작한다 이제는 일어날 때다 중년이면 희망도 없나 마음은 청춘인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인생 후반전 넘어진 김에 시작한다 이제는 일어날 때다 중년이면 사랑도 없나 마음은 청춘인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인생 인생 후반전 인생은 후반전이다 후반전 광고 듣고 올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김혜연 씨와 함께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박지윤 님께서 지금 마음은 청춘이란다라는 노랫말이 가슴에 와닿으신다고. 네 맞습니다. 또 4338 님께서 잘 되는 일 없고 갱년기 때문에 저도 갱년기예요. 후반전 들으니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힘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주고 싶네요. 야, 4338 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탁순형 님께서 후반전. 이 좋은 노래를 그동안 몰랐네요. 혜연님 목소리가 깨꼬리 같으세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힘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아, 고맙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또 김태현님 투혼열차 네. 오늘 연장하셔야 할 듯합니다. 너무 짧아요. 다음에 또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연 특집 한번 가자. 나중에 공개방송 한다면서요. 예, 예. 저희 그 만약에 천태만상 네.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하면은 네. 만약에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게 된다. 그럼 기꺼이 아직 달려와 예정은 주실... 없는 거죠? 어 근데 저희 순위 예약입니다 피디님 어 감사해요 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네. 여러모로다가 진짜 이 좀 이렇게 선배님과 함께하면서 라디오 DJ로서 좀 어떻게 봐주셨어요? 우리 수현씨 예. 정말 너무 잘한다 그리고 너무 열정을 갖고 이 텐션이 정말
아, 하는 내내 죽지 않아. 제가 안쓰러울 만큼 이렇게 야 이러다 쓰러질 만큼 야 정말 아, 예. 수현 씨 제가 후배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하고 아. 존경하는 후배입니다. 오, 아유, 아유, 아. 제가 더 존경합니다. 진짜 선배님 최고예요. 제가 선배님께 배웠습니다. 우리 천태만상 예. 농론에서 네. 우리 SBS의 최고의 간판 아. 애청자분의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천태만상 또 가족분들께도 끝인사 전해주세요. 네. 자 오늘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이마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이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되게 잔잔한 예, 이 노래는 뭐죠? 좀 소개해주세요. 고장난 눈물샘이라고요. 네. 제게 보이지 않았던 감성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곳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김혜연의 고장난 눈물샘. 그러면은 2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자, 김혜연 씨 정말 예, 오늘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잠시 후 3부 330 런치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